세인트버나드, 알프스 산맥에서 세인트버나드는 목숨을 구하는 구조견으로 탄생했습니다. 폭설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구하기 위해 이 거대한 견종은 따뜻한 털과 강력한 직감으로 유명해졌죠. 하지만 세인트버나드가 등에 매달고 다닌 그 유명한 구조용 술통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달마시안의 탄생 배경에는 불꽃처럼 뜨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18세기 영국에서는 마차를 달리는 말들을 진정시키는 데 달마시안이 사용되었어요. 이것이 오늘날 소방차와 불을 끌어가는 달마시안의 모습으로 이어진 거죠. 그래서 오늘날 많은 소방서에서 달마시안을 마스코트로 삼고 있는 겁니다. 치와와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종이 되었을까요? 이 작은 견종은 원래 멕시코의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경비견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들의 용감함과 충성심은 작은 체구와는 상반되는 면모였죠. 오늘날 치와와는 그들의 용감한 정신과 애교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